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열린 WTO 세계무역기구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두 나라가 격돌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행위는 명백한 정치적 목적의 보복 조치라고 강조했는데 일본은 이번 수출 규제는 무역 질서와는 관련이 없는 안보적 목적의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차정승 기자입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정부는 일본이 자유무역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지아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일본의 주장은 WTO 규범상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정치적 목적의 경제 보복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는 금수 조치가 아니어서 무역 질서를 어긴 게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But now we changed and just normal procedures will be applied to, applied to Korea. So this is perfectly in conformity with our obligation under the WTO. 그러면서 이번 규제는 안보상 이유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수출된 원재료가 맹독성 화학무기 제조로 전용될 수 있는데도 한국 기업들이 서둘러 납품을 강요하는 일이 일상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하철 살인사건을 그 상기시키면서 마치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관계에 관해서 적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근거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수출 규제 공방이 국제 여론전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23일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조치 부당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